안녕하세요. 오늘은 윈도우즈 10 기본 클래스 네 번째 시간으로 파일 공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파일 공유는 간단하게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컴퓨터끼리의 파일 공유를 의미합니다.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? 먼저 공유를 할 PC를 보겠습니다. C 드라이브에 공유할 폴더를 생성합니다. 간단하게 폴더명을 입력합니다. 그리고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. 텍스트 파일도 파일명을 정해줍니다. 그 다음에는 앞으로 넘어가서 폴더 자체를 공유합니다. 우클릭하시고 속성을 눌러줍니다. 창이 뜨면 두 번째 탭에 공유를 누르고 Everyone을 추가합니다. 추가 누른 이후에 사용 권한 수준을 읽기, 쓰기로 변경하고 공유를 눌러줍니다. 폴더가 공유되었습니다. 라고 나옵니다. 일단 첫 번째 PC에서는 끝입니다. 자, 그럼 다음 공유 폴더를 확인할 두 번째 PC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먼저 파일 탐색기를 실행합니다. 내 PC를 우클릭합니다. 네트워크 위치 추가 클릭하겠습니다. 여기서 주소를 적어줘야 하는데 다시 1번 PC로 넘어가 봅시다. 1번 PC에 IP 주소를 확인합니다. 윈도우즈 플러스 R키를 눌러서 실행창을 킨 이후에 IP 확인 명령어를 입력해줍니다. 중간에 보면 IP 버전 4 주소가 나옵니다. 19.168.10.200이네요. 외워줍니다. 자, 그럼 다시 2번 PC로 돌아가겠습니다. 해당 위치에 원 두 개를 앞에 입력하고 IP 주소를 입력합니다. 더 상세한 공유 위치가 필요합니다. 1번 PC에서 공유 설정 뒤에 Share를 붙였었습니다. 환경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기다려주세요. 계정 정보 입력 창이 뜨면 1번 PC에 ITU 계정을 입력하여 줍니다. 변경 사항이 없으면 다음 누르고 마침합니다. 자, 그러면 내 PC 아래에 쉐어가 생기고 정상적으로 공유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. 파일 생성이 완료되었으니 1번 PC로 가서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. 쉐어 폴더에 들어가 보니 정상적으로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. 이것으로 파일 공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